바이러스 X대시 김진명. 코로나19로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한 시기에 나온 소설로 많은 관심을 받은 책이다. 김진명 작가의 책은 아주 미세한 감정 표현 등은 잘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의 빠른 전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점이 있는 듯하다. 스토리의 진행이 빨라서 스토리 중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잘 맞는 스타일의 작가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X의 출현과 바이러스를 인간의 몸이 아닌 밖에서 감지하고 제거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왜 인간은 바이러스와 반드시 체내에서만 싸워야 하는가? 작가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 화두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스토리를 차지한다. 공항에 내린 한 남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 남자는 격리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격리를 거부한 채 병리학 의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경찰에게 인계된 남자는 경찰서에서도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경찰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근무하던 조연수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을 요청한다. 남자를 만나러 간 연수는 남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이러스는 3만 바이트의 데이터라는 것과 반도체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도처에 널린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는 하나는 바이러스의 전류량을 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레이저의 회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는 알려준다. 그리고 빨리 삼성전자와 이 사실을 공유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라고 조언한다.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그녀에게 알려준 후 그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이 이야기는 수연의 머리에 맴돌고 그녀는 삼성에 전화를 걸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만 삼성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선배의 조언에 따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NEJM의 에세이를 보내본다. 그리고 연수가 보낸 에세이가 NEJM에 게재된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NEJM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정기학술 세미나에 연수를 초청한 것이었다. 비즈니스 클라스의 왕복 비행기 요금과 숙박비를 NEJM에서 부담하는 이런 초청은 세계적 석학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으로 한국의 무명 병리학자 연수는 일약 세계 의과학계의 신데렐라가 된다. 세미나 마지막에 질의응답 코너로 연수가 발표를 하고 연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정치 없는 의사회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받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담체에 함께 하기로 한다. 정치 없는 의사회를 이끄는 스미드 클라인은 그녀에게 특별한 조사를 부탁한다. 인도에서 발견한 내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논문이 어느 날부터 내려진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 그녀는 부탁을 수락하여 인도로 건너가 부탁받은 내용을 파악한 후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의 FBI로부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금을 당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 공항에서의 남자 이정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정한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와 직업 등을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일하는 로비스트 겸 자문위원이었다. 정한은 산업 스파이로 몰린 수연을 구해내고 수연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미국에서 돌아온 연수는 인천공항 파견을 끝내고 질병관리청으로 귀임했다. 그리고 근무를 하던 중 전염병으로 양이 신고된 사건을 접수한다. 지난해서 8마리의 양이 서로 물어 죽이는 사건으로 수연은 현장에 직접 가서 샘플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양에게 전염된 바이러스를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던 것임을 알게 된다.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알프스와 히말라야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연수는 정한을 통해 솔크연구소의 연구소의 연구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솔크연구소에 초청받아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양의 사체 샘플을 받아서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과 동일한 바이러스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른 현재 바이러스를 다룬 몇 안 되는 소설로 읽으면서 바로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은 책이다.
다소 스토리가 뒤로 갈수록 억지로 끝맺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